02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 은,는 동사는 1983년 1월 27일 설립하였고, 1996년 11월 22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함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마스크의 글로벌 시장 수요 급증에 SMT 사업부에서는 마스크 제조 자동화 제품, MRM 시리즈, 을 출시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한 반도체 검사 장비,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시장의 주기적인 경기 순환 및 정보기술, IT, 산업의 경기 변동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기업 개요-동사는 1990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칩마운터 및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8. 핸들러, 사업 부문과 SMT, 마운터,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며, 테스트 핸들러 시장은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제품을 개발한 동사와 일본 등의 수입 업체들이 경쟁함 대시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는 중국 법인 수조 머리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 CO, LTD와 주, 아론테크 등이 있음 재무 대시 반도체 검사 장비 테스트 핸들러의 내수 판매 증가에도 핸들러 및 마운터 사업 부문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기타 지역 간 해외 판매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연가율 하락에도 A/SB, 연구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투자 부동산 손상차손 기록 등에도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부진과 중국 지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의 영향, 미 중국의 분쟁에 따른 중국의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미래산업의 시가총액은 6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미래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78위입니다. 미래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457만 5,476주입니다. 미래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미래산업의 퍼은 4.0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1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4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3배, 225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5억 원, 13억 원, 8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2억 원, 마이너스 67억 원, 75억 원입니다. 미래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9.08% 쌓인이고 유보율은 4061.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170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5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산업의 종가는 14,200원이며 주가가 미래산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종가는 14,200원이며 주가가 미래산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미래산업은 는 거래량 5,74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17,0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41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699주, 하나증권에서 6,207주, 한국증권에서 4,729주, NH투자증권에서 2,96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3,804주, 키움증권에서 8,12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115주, 한국증권에서 4,133주, JP모간에서 3,69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1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8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산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